특히 의사들 많고요. 변호사, 판사, 맞아. 검사, 선생님들, 교사들 많고 이 문제 전문 직종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동훈, 백혜경의 성약의 정석. 오늘은 혼후 순결 아내, 결혼을 했는데 관계가 안 되는 분이시겠죠? 자, 질경연이 질경연으로 끝나나요? 삽입이 안 되고 너무 아파요. 이것도 당장 문제지만 성적인 흥분이 잘 안 되고 남편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자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미치는 영향, 섹스리스, 뭐 임신 문제에다가 배우자도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가 안 되고 부부 갈등 있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외도하는 사례도 까지도 가게 되죠. 삽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또는 삽입 시도를 하면 너무 아파요. 삽입을 하려면 너무 무서워요. 삽입을 시도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삽입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삽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한 아내의 삽입 공포를 치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삽입에 대한 두려움, 공포니까 이제 심리적인 문제죠. 이걸 심리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아프니까 자꾸 이걸 단순히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체하는 것도 이렇게 막 열받고 막 이럴 때 화내거나 이럴 때 잘 체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문제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의 상태를 완전히 굳혀버리는 게 질경직이란 말이죠. 심리적인 문제가 심리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체적인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아직도 좀 사실은 생소하시고요. 성기골반 통증 삽입 장애라고 쉽게 말해서 근육의 경직이 심하면 삽입이 안 되고 풀어지면 삽입은 되는데 너무 아프고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어려울 때 성기골반 통증 삽입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삽입이 안 되거나 삽입하려고 할 때 아프거나 또는 삽입하려고 하는데 통증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가 있거나 골반 저근이 불수의적으로 긴장이나 수축이 일어날 때 한 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 성기골반 통증 삽입 장애라고 한다. 이런 이제 진단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해나갈 때 삽입 공포의 배경을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 그러게 남편도 남자잖아요. 그죠? 성장해 오면서 겪었던 아버지의 이미지하고 관련된 또는 아버지 엄마의 그 사이의 문제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거칠었거나 좀 더 그 밑에 이제 파보면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간혹 이제 삽입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남편분들이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게 아, 아내가 너무 저러니까 혹시 우리 와이프가 과거에 성과 관련 성폭력이나 뭔가 어떤 피해자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있지만 사실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여성성에 대한 갈등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뭐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만 성취를 하는 거를 많이 격려를 받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알파건 남성 못지않게 잘난 여성들, 예, 여성들이 많은데 사실은 성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가 수용하고 남성이 좀 더 주도하는 그게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갈등? 예, 이것도 사실 삽입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거부감 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질경연 환자분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전문 직종의 여성, 학력 수준이 높은 여성, 사회 경제 수준이 높은 여성들, 예, 그리고 되게 종교적인 가정이나 보수적인 가정에 자란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질경연이 의사들 많고요. 변호사, 판사, 맞아. 검사, 선생님들, 교사들 많고 간호사라든지 뭐 한의사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전문 직종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학력자. 네, 고학력자고. 문제를 제대로 본인이 치료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전문적이지 못한 곳에서 억지로 노력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길로 빠져서 더 꼬이는 케이스가 바로 질경연이라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으세요. 그렇죠. 이게 질경연은 질경연 자체 삽입이 안 되는 심각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이렇게 삽입이 안 되고 통증까지 있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20%예요. 20%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일반적으로 처음에 모든 여성들은요 삽입이 두려워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고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삽입 성행위를 한 한두 달 정도 결혼을 하든 연애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면 점점점 아픔은 좀 줄어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괜찮은데 예,
성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시도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삽입 공포가 극복이 안 되거나 너무 아프거나 이런 게 반복되면 병원으로 와야죠. 질경련, 질경직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보통은 어쨌거나 섹스를 워낙 다들 즐기기 때문에 뭐 오히려 너무 성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 결국에는 성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서 성을 즐기질 못하는 이런 질경련 여성에 대한 오늘 사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